어버이날 축하드립니다. 어버이, 어머, 엄마, 아버지들. 어른이날은 어린이들 축하하고 어린이들은 안 보겠지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투리 쓰시네. 주님께서. 엄마. 네. 3년부터 엄마가 지금 꼬여있네, 일이 많이. 네. 3년 전부터. 예, 예. 네, 일단 이야기는 하고. 네. 사별을 하셨네요. 예. 10년 전에. 예, 예, 예. 10년 전에 사별을 해. 딱 올 10년. 근데, 참, 이런 말 할게 참 뭐한데, 사별을 했을 때, 엄마 아들 있죠? 예. 아들이 아버지 돌아가시길 기다렸나봐요. 아버지 돌아가시길 기다렸나봐, 아들이. 예, 예. 그러니까 얼마나 아버지가 예. 밖에서 할지 못할 짓을 너무 많이 했고, 내 가정을 예. 돌보지를 않고 사셨나봐. 예, 맞습니다. 남편이. 예. 오죽했으면 자식이 그런 말을 할까. 아버지 죽은 게 차라리 나는 편하다. 잘 죽었다 했어, 예.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그런다고 아들이 예. 가슴속으로 아버지 죽은 게 예. 나한테는 편하고 우리 가족한테도 편하고 매일 우리 집에 도와주지 못할 망정 예. 지 수발은 다 엄마가 했고 아버지 엄마가 했고 예. 저기 누구지 아들들이 자식들이 했나 봐. 예, 예, 아버지 뒤 수발을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전라도 사투를 쟁이라 그래야 돼. 쟁. 쟁은 다 떠는 일은 다 저질러 놓고 수습은 아들이 했나 봐. 엄마랑 그런 인생을 살았다 그러네. 예. 아버지가 정말 여자를 좋아했나 봐. 막 여자가 한 트럭이 넘게 보여. 맞습니다. 그러니 오죽했으면 아들이 그런 말을 했을까. 그냥 아버지 차라리 그렇게 살 바에 죽으세요. 술 먹고 도박하고 여자고 이렇게 가장 버리고 살 바에야 아버지 죽으세요. 집에서 폭력하고 한 번씩 예. 와서 폭력하고 폭언할 복원할 바에 예, 죽으세요. 예, 예, 예. 아들이 오죽했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 뭐 집이 다 막 난장판이야. 그냥 집이 다 막 다 집어 던졌는지 다 집이 그리고 또 아버지만 어머 세 식구요. 세 식구세요? 그러니까 애들 자식이 두 명이냐고. 예, 예, 예. 그러니까 셋이 잘 살다가도 있다가도 아버지만 들어오면 셋이 다 덜덜덜 떨고 있는 거야. 계산해서 밤새고. 예. 돌돌돌 애들 떠는 게 보여. 오죽했으면 자식이 아들이, 아들이나 딸이나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오죽했으면 잘 죽었다. 그냥 아버지가 없어진 게 우리 식구가 세 식구가 살기가 편안한 삶을 살았다. 지금 이런 말을 하네. 편안한 삶을 살겠다. 이 말을 하네. 참 진짜 그 슬픈 인생이거든. 그런 마음을 아들이 먹었을 때 아들 인생은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으면 그 말을 했을까. 그렇지? 내가 오늘 손님이 너무 많이 달아서 우리 예. 말을 좀 빨랐죠. 예. 차분차분 해야 되는데 예. 오늘 왜 이렇게 손님이 구독자가 들이 많아? 또 근데 또 한번 물어볼게. 10년에 내가 남편하고 사별해서 그나마 한 5, 6년은 그나마 조금 엄마가 마음에 좀 안정을 찾으려고 그랬어. 예. 5, 6년은. 예. 근데 엄마가 최 5, 6년도 되기도 전에 엄마가 3년부터 예. 말하자면 예. 3년부터 엄마가 바람이 지금 또 부르기 시작했어. 예. 무슨 바람이냐? 엄마 잘 듣고 잘 이야기 해줘야 예, 돼. 예. 엄마는 여기서 어느 분의 여자분의 예. 시신을 보지 말았어야 돼. 예. 여기서 혹시 엄마 신장이 안 좋아서 가시는 분? 예, 예. 그분이. 엄마랑 좀 그분이 되게 애로운 분이시래요. 예. 그분이 애롭고 그분이 좀 고아니 고아처럼 사셨대요. 예, 예, 예. 인생을. 예. 그러니까 엄마가 불쌍해서 그분하고 좀 친해졌나 봐요. 친언니처럼 그냥. 그러니까 친했나 봐요. 예. 친해졌나 봐요. 애초부터 알던 분은 아니라고 그래. 아니요. 엄마가 그래서 무슨 간병 일을 해냈던 거예요? 요양. 그러니까 요양에서 간병 일을 했던 거예요? 예, 예. 그게 그거죠. 예. 그러면서 그분을 만났는데, 예. 마지막에 그 사람이 엄마한테 요청을 요청을 했네? 그 남편분이 이제 그동안 불편해도 얘, 진짜 수준증도 있고, 손도 떨리고 하니까, 그는 남편은 완전히 전쟁 고하고, 7살 때부터 고안에서 자릇하더라고, 얘.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어쩌다 집하고 가까우니까 가게 됐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왔다가 그냥 한 달도 못 치고 갚이고 하고 제가 제일 오래 마지막까지 또 금매가 성격 그 분이 성격이 또 깐깐하신 분이었고 예. 성격 깐깐한 분이시라 남을 안 믿은 분이었어요. 예. 왜냐하면 예. 자기 사는 인생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예. 그 뭐 근데 한번 물어볼게. 그 엄마를 엄마가 시신을 그분 시신을 보시고 난 다음부터 솔직히 지금까지 엄마가 마음이 편한 적이 한 번도 없어. 3년 세월 동안 신랑이 가기도 전에 신랑이 가고 나서 내가 조금 한 3-4년은 마음에 편했을 거다 했어. 예. 신랑 가고 나서 또 그분이 또 갔어. 예. 엄마 남 보지 말아야 될 남이라 그래야 되지. 예, 예. 남 상문을 또 본 거야.
본다는 상무냐,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무 상관없는 상무냐 말을 하는 거야. 예, 예. 엄마 그분의 시신을 마주쳤나 봐, 얼굴을 마주쳤나 봐. 병원에 이제는 제가 안 되겠다 이상하다 낮에 제가 병원을 모시가서 예 병빈이 닦으니까 내과에 가서 아랫배가 좀 보수가 차는 것더라고. 예. 며칠 전부터 그래서 언니야 소변도 기저귀를 치워갖고 제가 누구 하는데 왜 이러노? 이러니까는 병원을 한번 가보자 해갖고 제가 휠체어로 이제 항상 그래갖고 케어를 하니까 네. 모시고 가가지고 선생님 사정이 이래 하니까 딱 하고 하니까 제가 해주라고 그�냥 무료로 그냥 초음파 검사를 한번 뭐 해주시면 안 되나 그 원장님 너무 고맙게도 그걸 해주겠다 하면서 하시대. 그래서 초음파를 너무 세심하게 하는데 초음파 도중에 초음파 선생님이 그 원장 선생님 부리고 일이 됐어. 그래서 결과를 딱 보니까는 신장이 많이 망가졌다. 빨리 큰 병원에. 그래서 신장이 나왔구나. 네. 그래서 어쨌든 그분이 3년 전에 그분이 돌아가셨어. 예, 예. 그래, 그날 밤에 다리.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내가 굳이 그런까지 왜 꺼냈냐면, 엄마가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 꺼낸 거고. 예, 어? 예, 예. 엄마 그때부터 엄마 싸움 딱 됐어. 그 전도 아저씨 땀에 너무너무 성격이 난폭해졌어. 그런 신랑을 만나고 사는 엄마가 너무 난폭해져 있는 상태에서 예. 엄마가 원래는 성격 차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 차분하신 분이시고 남들한테 이렇게 빈말 빈틈 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신랑이 그런 엄마한테 큰 병을 안겨주고 갔어. 안겨주고 갔는데 그 신랑 가고 나서 또 이 상무 엄마는 또 본 거야. 그걸 보고 너무 힘들어 제가 쓰러져서 못 일어났어요. 왜 쓰러졌냐면 엄마 지금 심장 있잖아. 심장이 아니라 심장 있죠. 엄마 심장병 있어요 지금. 아, 너무 불쌍하고 이래갖고 예 눈을 뜨고 가시더라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보시라고요. 엄마 심장병 있다고요. 아까 엄마 쳐다봤냐고 했죠 망자가. 예. 돌아가신 망자 엄마 쳐다봤냐고 했어. 예. 지금도 쳐다보고 보이고. 근데 엄마한테 무슨 해를 끼치려고 쳐다본 게 아니라 엄마한테 다 말 전해줄 말이랑 은혜를 못 갚았다고 이 말을 해. 아, 근데 예. 오늘 자 말했으니까 오늘 이 말을 들었으니까 예, 예. 엄마하고 가고 나시면 괜찮을 텐데 내가 이 예. 말을 왜 하냐. 예. 엄마 함부로 어디 길거리 돌아다니면 안 돼. 지금 엄마 몸이 예. 이 지금 여기 심장이 두근두근 뛰어가지고 예, 예. 여기가 막 혈이 안 올라가 지금. 맞습니다. 그치 지금 엄마 몸이 지금 그렇지. 예, 예. 왜 이 말을 하냐면 지금 엄마 소송 그 3년 전에 그거 보고 나서 엄마는 엄마가 엄마의 직접적인 소송은 아닌데 예. 엄마가 막 그 거기서 끼어들지 말아야 될 때 엄마가 끼어들었어. 예. 그런 적 있냐고. 예예 예, 있습니다. 어? 예. 다른 사람 싸움에 엄마가 끼어들었다고. 정인으로 이제. 그러니까 끼어들었다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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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걸로 인해서 엄마가 예. 머리가 너무 지금 복잡해 있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법적인 것도 법적인 거지만 예. 지금 그 사람이 엄마한테 뒤에서 협박하는 거라 그래야지. 예, 예, 예. 협박하는 것 때문에 엄마가 심장 있잖아. 잠을 못 자. 벌렁벌렁 해서. 맞습니다. 그렇지? 예. 법적인 면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예. 엄마한테 모욕죄라 그래야 되지. 예, 예. 모욕죄로 신고했어. 예. 맞지? 예, 예. 모욕죄? 예, 맞습니다. 모욕죄로 신고하고 나서부터 엄마는 모욕하는 게 없거든? 예. 근데 그 사람은 약간 몸끼가 있어. 예. 나도 뭐 말을 못 하겠어. 예, 예. 그런 끼 그냥 몸끼라고만 알아듣겠지. 예, 다. 예, 예, 예. 그런 끼가 예. 있는 사람인지라 엄마는 사람 잘못 건드는 거야. 예. 어? 왜 그런 사람하고 마주쳐서 왜 증인을 왜 써줘 엄마가? 그냥 조용히 끝날 것을. 그리고 너무 제 손아리 그거 너무 알아. 불쌍해. 그분이 살고 불쌍해서 그런 건 아는데 엄마 운이 차에 악일 때 엄마는 거기서 끼어줬단 말을 하는 거야.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엄마가 지금 말려버렸어. 예. 소송에서. 예. 지금 예. 엄마가 지금 질소송은 아니야 사실. 예. 엄마는 증인 하나 써서 증인이라 그래야지. 예. 증인 하나 써준 것밖에 없어. 예. 증인을 참석한 것밖에 없어. 예. 근데 어머니는 엄마는 역으로 모욕죄로 엄마가 역으로 들어갔어. 예. 엄마는 암목이야 이렇더라. 예. 암목이야 이렇댔더라. 예. 엄마가 이렇게 그 거짓말한 것처럼 포장이 돼서 예. 반대로 됐다고 맞습니다. 지금. 아, 그, 자기들이 한 말도 내가 한 거 며칠로. 반대로 해가지고, 반대로 다 이렇게 해버렸다고. 예, 그래서, 예. 그래가지고 자꾸 엄마를 갖다가, 예. 씹어대는 거야. 근데 예. 내가 봤을 때는 엄마보다 나이가 적게 보여. 이제 그 해는 아는 내보다 6살 작고. 그치, 작죠? 이거 내가 도덕으로 말리 정인 써준 아는 어리고에. 예. 그 다음은 울로라. 이제 고소했는 사람은. 네.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고소한 사람이 지금 한 사람이 아니라 둘이서 짜고
둘이서 예. 짜고 지금 예. 고사 좀 이렇게 보여. 어, 그랬지. 둘이죠. 예. 어쨌든 예. 이렇게 보이는데 엄마 고수도 고수지만은 그냥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어. 엄마 마음이 그래. 예. 그냥 조용히 그냥 없는 일로 예, 예. 너도 없고 나도 없는 일로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맞습니다. 근데 지금 들들들들들 핸드폰 했다가 예. 내가 지금 보기에는 그렇다고 핸드폰 예. 했다가 이것저것 그냥 있는 말 없는 말에 사람을 너무 괴롭혀서 엄마가 지금 이 심장 때문에 심장도 안 그래도 안 좋은 사람이 이것 때문에 엄마가 지금 두 번을 쓰러졌다고 그래. 예 선생님 맞습니다. 그치? 예. 지금 심장 숨이 안 쉬어져 내가. 근데 엄마 이거 지금 이렇게 오늘 하고 나서 예. 전 보고 나서 그 아까 나 상문에 말렸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예, 예. 상문에 말린 거 예. 오늘 가는 끝에다가 어떻든 저 보고 가는 끝에다가 상문에 그 말린 게 좀 풀어주고 나면 예. 엄마가 9월달이나 돼서 예. 엄마가 괜찮아지지 그 전까지는 안 괜찮아지니까 예. 엄마도 같이 싸우려고 하지 마. 왜 그냥 몸도 안 따라준 사람이 무슨 지금 거기에 안 합니다, 이제. 응? 예. 거기에 지금 있어가지고 온 신경을 거기에 다 고누서 있냐고. 어? 그래요. 집 관계도 예. 예. 내놔 받는 게라. 그런데 한편 생각하면 여기서 지금 이 일이 마무리가 돼야 내가 가야 되는데 예. 도망간다. 그런 답격밖에 안 된다 싶은 생각이 들어갖고. 엄마가 어디를 간들 지금 어디를 간들 예. 엄마 갈 데 없어요. 지금 어디로 간다 할더라도 예. 엄마 어서 오세요. 어디서 받아들 데 없다고요. 집이. 예. 어? 그러니 어? 엄마는 가을까지 꼼짝없이 가을까지 예. 그냥 건들지 마시고 문자 오시면 답변 쓰지 마시고 예. 기다리세요. 예. 그래야지 그거 끝나지. 예. 엄마 또 엄마가 지를 겁먹어서 예. 보기와는 또 틀리게 지를 겁먹어가지고 예. 예. 그게 온 신경을 다 지금 그게 쓰고 있어. 맞습니다. 딴 데 신경 안 쓰고 맞습니다. 있어. 맞습니다. 온이 지금 그 신경만 쓰고 지금 나한테 전보러 온 여기까지 이거 물어보려고 여기 지금 오늘 앉으신 거죠. 예. 여기 앉으신 거 다른 데서 전보고 말하지 말고 전화 그쵸? 예, 예. 그러니까 오늘 9월달에 돼야지 엄마가 마무리가 되지 그렇지 않고 마무리 안 돼. 조용히 넘어가려면 예. 조용히 넘어가려면 예. 엄마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또 5월 7일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 9월달에 돼야 조용히 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엄마가 토 잡고 자꾸 끈을 연결을 해서 가지 마시라고. 응? 그냥 여기서 끝날 사람이 아니라고. 그 사람들은 한 번 한다고 하면은 응? 어떻게 해서 하는 사람들이라고. 끝나지 않겠지. 예. 저한테 또 이 제가 종기를 지우면은 예. 다시 물고 늘어지가 손해배상을 해달라 이랬다 갈 그기더라고. 맞아요. 말투가 정인다. 예. 예. 1년을 제가 맨날 괴롭히고 저 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갖고 8kg 몸무게 딱 빠졌다 정인해서 그 소리 딱 듣고 제가 그날 종기를 안 지켰다고 노 해비. 왜냐면 엄마를 꼬시라도 꼬셔서라도 엄마를 애물라고 예 하실 거예요. 예. 예. 근데 엄마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엄마가 아저씨한테 너무 아까 당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엄마가 한 번씩 정신을 깜빡깜빡 놓아요. 맞습니다. 어? 놓기 때문에 이것도 괜히 왜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쓸데없는 짓은 아니지만 어? 엄마 괜히 상문에 말려서 지금 이렇게 돼 있어. 상문에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선생님. 그리고 제가 돌보던 언니가 제가 끝까지 인정도 했거든요. 요양병원에 보낼라 했는 거를 제가 말렸어요. 제가 모친이 요양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언니 요양병원은 제가 힘도 안 돼까지는 내가 언니 돌봐줄게. 내 몸이 안 아픈다면 그 대신 언니도 내 시킨 대로 해라. 운동하는 거. 산에 맨날 데리고 올라가서 예, 휠체어 태워갖고 예, 애딱기를. 바랬는데 에로스 옆에 있는 거예요. 에로스 옆에 있는 거니까 예. 이번에는 어쨌든 에로스 옆에 있는 거니까 종말을 되려면 9월달에 돼 종말이 되니까 예. 엄마는 지금 최악의 운을 갖고 있어요. 예. 건들지 마세요. 그 사람도 예. 예. 그럼 법정에서는 계속 연결이 되겠습니까? 예, 엄마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 이상 계속 연결됩니다. 건들지 마세요. 끝내면 또 이 사람들이 끝내면 끝나요. 제가 끝내면 예, 끝나고 답당도 하지 마시고 끝나면 답당도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차단 예. 시켜버리면 끝나면 끝나요. 제가 끝나면 또 언제나 뭐 자기 피해 보상, 몸무게 8kg 빠졌다, 신경 스트레스 받았다 그런 걸로 내가 또 고소하고 이럴 건 알겠습니까? 예. 그냥 가을 정도 돼서 이사 가버렸어요. 가을 정도 돼갖고 예.
근데 그 제가 맹암에 가지고 있는 그 주소가 그리로 가면 괜찮을는지 그때까지 갈 정도는 괜찮아요. 그 집이 안 나가고 갈 때는 이동수가 보이니까 갈 정도는 괜찮아요. 그러면 제가 종기를 치고 이 사람들도 뭐 뒤에 그거 없이 끝나겠습니까? 예, 엄마도 약 올렸어요, 솔직히. 그거 안 노리시고. 예, 엄마도 약 올렸다고요, 그 사람들한테. 엄마도 하나면은, 예. 순간적으로, 아까 내 심장병 있다 했죠? 예, 예. 가릴 거, 못 가릴 거 막 말을 해요. 올렸어요. 예, 엄마도 약 올려가지고 엄마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이, 저걸 해가지고 고소를 해놨더라고요. 또 2018년도에, 요번 입금 말고에. 그리고 제가 경찰서 전화 받고 바로 달려갔는데, 완전히 없는 사실을 만들어갖고, 결국은 그래갖고, 예, 아무 연락이 없대. 없고, 결국 알고 보니까는, 그 경찰관 분, 제가 전화번호를 이제 찍어갖고 왔단 말입니다. 그렇게는 고소 취하했다 하더라고요. 그래, 그 이후 한 일주일 후에 만나지갖고, 예, 그 사람은 경비실 안에 잘 안 있어. 저 뒤로 이제, 요 시시 있는 쪽에 가서 자기 이제는 서예를 이제는 월 만 원인가 이만 원인가 좀 일주일 두 번씩 하는데 그걸 배우면서 그 자기 그 관리실이지 그러니까 그것은 점이 아니잖아 이거 그일 하고 그런데 하늘을 길에 또 입구에 앉아 있었어 제가 얘 왜 아니 그 사람은 언니 사람 취급 안 해요 서로 마찬가지라 얘 사람 취급 안 하니까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나는 저만 봐주는 것 뿐이에요 저만 봐주는 것 뿐이니까 그 아저씨는 언니를 무시하지 언니 인간 취급을 안 한다고요 어? 순간적으로 언니도 변하면 확 변해버리는 게 있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 언니도 잘한 건 없다고 순간적으로 제가 했을 때 저거 막 한 번 쪄서 욕하고 하는 그게 보내갖고 그러니까 9월달이나 대학이 끝나니까 그때까지는 엄마가 그냥 어? 아, 누가 자존심이고 지금 이거 내세울 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내세요. 엄마 건강 저기 잃고 싶지 않으면 지금 그것 때문에 엄마는 지금 고소가 어떻게 될까 이것들까 자꾸 물고 넘어가지 마시고 예. 엄마 건강이나 좀 살펴야 될 때예요. 끝나고 싶어요. 예. 그래, 끝내시라고요. 끝내주시니까 엄마가 자꾸 안 물고 나가면 끝내줘요. 그 사람들 욕하지 말고 엄마도 물고 들어가요 지금 자꾸. 알았어요? 영미 씨.